아니 어쨌든 이 기세를 이어서 뭐 이제 이 당시에 이준기 씨가 했다면 유행이 돼요. 샤기 컷. 그렇죠. 사실 일단 샤기 컷 하면 이준기예요. 그 당시에 샤기 컷은 대명사가 이준기. 이준기. 예, 네, 이거 맞아요. 그리고 귀걸이. 귀걸이. 이거 이준기예요. 아, 이 자리를 네. 빌어서 동시간대를 사셨던 남성분들께 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죄를 하세요? 다 그거를 그때는 따라하셔서 아 완전! 많은 타격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이준기는 샤기컷, 우리는 사기컷. 사기컷. 네. 왜 분명히 보고 따라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와, 구현이 안 됐는지.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준기 씨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 많이 있습니다만 패션도 늘 또 화제가 또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기사 제목이 레드 카펫에만 서면 레드 카드를 받는 이준기. 자, 당신은 엑스맨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볼까요? 네. 아우, 네. 뭐. 아니, 지금 패션의 아이콘인데. 예, 레드 카펫에서 레드 카드를 받는 당신. 참 제목도 기가 막히게 뽑으셨네요. 정말 네. 이때 정말 연예계가 전반적으로 살벌할 때 그 기자분들도 엄청나게 냉철하게 냉혹하게 평가를 하실 때잖아요. 네, 네. 네. 엄청 이때 욕도 많이 먹고 네. 지금은 이런 스타일들이 많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좀 너무 파격이었다. 그냥 검은색 슈트에 뭐 네. 나비넥 사이 정도가 아하 이제 시상식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아. 색감이나 이 장갑의 선택이 저 때는 뭐 당구 치다 가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때 춤을 너무 좋아할 때라가지고 아~ 이런 장갑이나 맞아. 이런 게 무대에서 많이 사니까 준기 씨가 또 춤도 잘 추잖아요. 네,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레드 카펫에도 한번 해보자. 뭐 배우들이 항상 왜 정장만 입고 맞아. 왜 그러나 그랬는데 정장만 입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의외로 준기 씨가 패션에 남다른 관심 있는 것 같지만 또 본인은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다 그래요? 팬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제가 막 명품이나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정말로 모르는 게 많아요. 무지해요. 특히 뭐 이렇게 명품 같은 것도 그 명칭 같은 거 맨날 헷갈려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다 알지만 뭐 지방시 같은 것도 기빈치 이러고 기빈치 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기빈치 뭐 구찌 이런 거 읽을 수 있었어요. 아 기빈치 재밌는데요. 네. 기빈치 재밌다. 근데 정말 팬분들이 너무 답답하다. 아.